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활무상사국제협회 김영아. 이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채식 그 고귀한 삶에서는요, 이도경 씨를 모셨는데요. 이도경 씨는 소울푸드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요. 채식 요리 연구가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는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생식 세이크인데요. 네. 바쁜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생식으로 세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와, 생식. 조금 멀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조금씩 다가가 볼까요? 예, 그러죠. 재료 먼저 소개해 볼까요? 예. 요것은 레몬즙이고요. 예, 요거는 건포도입니다. 예, 바나나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이고, 요거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예. 캐슈넛, 두유, 그 다음에 불려놓은 살입니다. 라이스, 그 다음에 소금. 요걸 전부 다 같이 이제 믹서기에 넣고 갈 건데요. 단맛을 주는 것은 이제 올리고당이나 꿀이나 설탕이나 자기 기호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겠어요. 예. 쌀은 그냥 하얀 쌀 하면 되나요? 하얀 쌀 해도 되고 현미를 해도 되는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렸다가 해야 잘 갈리게 됩니다. 예. 또 눈에 띄는 게 두유인데요. 네. 저희 원래 쉐이크 하면 밀크쉐이크가 많이 알고 그렇죠. 있는데, 예. 저희는 두유. 두유로 예. 대체를 했군요. 그렇죠. 채식인들이 이제 유제품을 끓여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두유로 대체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럼. 예. 해볼까요? 네. 이제 불려놓은 살이죠. 예. 한두잔 정도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내수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캐슈넛. 캐슈넛이요? 예. 고소하겠네요. 그렇죠. 바나나를 좀 까주시겠어요? 네. 바나나요? 건포도. 레몬즙입니다. 이거는 이제 향을 살짝 주기 위해서 샐러리를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파인애플이죠. 예. 고소한 맛에다가 새콤달콤하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파인애플과 레몬즙을 넣습니다. 예. 신선하고 참 맛있겠어요. 예. 바나나 예, 바나나. 준비했습니다. 뭐잘 갈아지니까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썰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전에 우리 바나나 전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그 바나나의 효능에 대해서 그때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식이 성분과 많아서, 그렇죠.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바쁜 직장인들한테도 좋은 그런 그렇죠. 식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올리고당입니다. 단맛을 주기 위해서 약간만 넣겠습니다. 요거를 갈기 위해서는 두유가 적당량 필요하겠죠. 두유를 좀 넣고. 자작할 정도면 되네요. 예. 전참 바나나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친구를 초대하셨어요, 이번에? 아니요, 초대는 안 했는데 그 예. 친구가 아주 후각이 민감해서 아, 그래요? 바나나를 까기만 해도 그냥 그래요? 옵니다. 아, 자, 한번 돌려볼게요. 예. 자, 이제 다된것 같거든요. 예. 내용물이 다 갈아졌군요. 예, 이제 담으면 되겠습니다. 예. 누가 왔나 본데요? 아, 그래요? 예. 잠깐 한번 잠깐, 가보시죠. 예. 자, 이제 세이크가 됐거든요. 잔에다 부어서 한번 먹어볼까요? 예. 이건 식사 대용으로 한 세이크니까 약한 농도가 진하죠. 예. 국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예. 예. 자, 우리 친구도 오니까 한잔 따로 놓겠습니다. 식사 비용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예. 친구 대만에서 아, 왔어요. 그래요? 친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가워. 니하오. 니하오. 아,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大家好. 大家好. 我是台湾来的小猴子. 오, 그래요? 어우. 그러면 우리 한번. 먹여볼까요? 예. 자, 이거 먹어. 好吃吗？好吃，好吃。好吃，嗯，맛있다 그러네 이 친구가. 정말요? 예. 전
중국어 조금 따라서. 그래. 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자, 예. 예. 우리도 한번 먹어보죠. 예. 예. 정말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고소하면서도 담백하고 예, 예. 또 새콤달콤한 맛이 나죠. 예, 예. 예. 어, 식사 대용으로 우리 생식하는 채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심 식사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많은데,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다니면 참 좋겠어요. 네, 생식이 생식 쉐이크가 이렇게 예. 많은 영양가가 있는 걸 예.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어, 화식에 비해서 좀 다른 점,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생식은요, 그 불에 익힌 화식에 비해서 영양가가 한 6배 정도가 높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인체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죠. 어. 예, 그 다음에 효소가 듬뿍 살아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쉽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순환이 잘 되겠죠. 네. 예. 우리 친구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조금만 더 먹죠? 예. 예. 저거 전 모양? 오, 하하하. 아우치, 아우치. 예. 아, 그렇게 좋군요. 예, 그러면 그렇죠. 바쁜 그 직장인들한테 아주 딱인.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특히 아침에 바쁠 때 먹으면 아주 좋겠죠. 예. 예. 특히 수험생들도 저녁에 간단하게 간식거리 아주 좋은 영향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아, 그러면, 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을 봐죠. 네. 어, 우리 같이 안녕해 볼까요? 친구도 안녕할까요? 오케이. 자, 짜이찌. 짜이찌. 바이바이. 안녕. 짜이찌. 바이바이. 바이바이.